허리들이 맨몸 다 봐야 하나? 보죠. 근데 보죠. 벗어야지 뭐 다. 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스타일리스트 서수명, 친절한 수경씨. 동생 스타일리스트 서수명, 막나니 서수명입니다. 제가 한혜영 실장님 제자로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독립해서 일을 했고, 제가 일을 하다가, 원래는 너 무슨 과야? 아니, 도자기 전공. 후기랑 얘기하다가 언니가 저를 이제 시다바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언니를 도와주면서 계속 이 일을 자연스럽게 접하다가 결국엔 이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학생 언니한테 감사하고 살아가요. 고마워요. 아, 이제 여기 언니! 붙지 마. 동시대를 쭉 하다가 빅스라는 그룹을 또 쭉 하다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들어오고 또 악동뮤지션 쭉 하면서 싸이 오빠도 하고 있고 마마무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AB6IX 더보이즈도 했었고 뭐 되게 많네. 진짜 많아. 남편을 만날 시간이 없어. 베이비를 가져야 되는데. 아 됐어. 야 TMI TMI 주책이야.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그럼 저도 옷 봐주세요 그러면은 입금부터 하세요. 입금해주시면 제가 봐드리러 갈게요. 혹시 저한테 스타일링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으시다면 친절한 수경씨 유튜브 댓글을 다시면 아직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대해드려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특가 한자로 쓰실 수 있어요. 코디라고 해봐야 그냥 잡지에 나오는 거 사다가 입으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 연예인들 얼굴이 다 해주는데 와우 누구야? 누구야? 나한테 얘기해 내 앞에서 어느 정도 폐환 어른 그건 인정해 맞아 인정은 해 외모를 평가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입었을 때 얼굴이고 몸이고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얼굴이 다 해준다고 말하면 벗어야지 뭐 다 얼굴만 다 하면 못하러 옷을 입어 옷으로 뭔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고 컨셉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는 많은 손들이 필요한 건데 전문가들이 다 꾸며주고 만져주고 하니까 더 빛이 나고 더 아우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가 왜 이렇게? 맞아. 연예인 사복 패션은 진짜 사복 아니지. 사실은 코디가 다 입혀주는 거지. 근데 이 사복 패션이라는 말의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팬분들이나 저희 업계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 무대 의상이나 드라마에 나온 옷 말고는 다 사복처럼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공화 패션, 출근룩, 뭔가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는 건 스타일리스트가 입히는 건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옷들은 반반일 거예요. 그냥 패션을 좀 좋아하는 셀럽들은 본인이 입는 것도 그쵸? 많고 우리가 안 입은 건데도 되게 예쁘게 입고 예쁜 장소에서 막 찍어서 올려요. 차은희 키씨가 그러지 않아? 아, 키는 완전히 그렇지. 안영미 언니도 사복이잖아. 안영미 언니도 본인 걸 입다가 이제 언니가 스타일링 해주면서 많이 좀 사복이 좋아지고 있지. 라디오에 라디오 있는 사복이 정말 안영미의 사복이다. 라디오 스타만 내가. 나만 스타일리스트 개 부럽냐? 돈도 버는데 옷도 공짜로 받고 명품도 맘대로 입을 거 아니야? 옷 공짜로 받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거 입고 있겠어? 그랬으면 내가 등에 모기장을 했겠니? 원단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돈은 완전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아주 못 벌지는 않겠죠? 먹고 싶으면 먹자, 요 정도는. 만약에 내가 연예인 입힌다고 빌려서 내가 입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잖아? 나는 이제 이 바닥에서 끝이야. 못해, 일을 못해. 그리고 옷 공짜로 받는 거는 간혹 브랜드에서 캠페인 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공짜로 가끔 받습니다. 저 서수정인데요. 할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여기는 하지 마, 협찬. 그냥 이상하네요. 이동할 때마다 옷 52벌이 기본인 그룹. 세븐틴 덜덜. 코디는 내야 극한 직업. 그렇지. 근데 진짜 맞지. 공연 가면 세븐틴도 캐리어가 아마 30개 정도 돼요. 콘서트 의장이 단체 의장이 한 5세트 정도 있으면 65벌. 개인 무대 또 있잖아요. 토탈 옷이 여분이랑 머리까지 하면 한 100벌. 옷만 챙기나? 신발, 악세사리. 신발도 물론 한 두 개씩 겹쳐 신어도 36켤레 되겠죠? 39켤레? 그거 다 싸면 정말 저희가 잘 싸도 캐리어가 늘 항상 한 30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븐틴은 착장을 맞추다 보면은 한참 맞추다 보면 11개야. 두 명 누구야? 도겸이랑 누구야? 착장을 맞추다 끝이 없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뿅! 엄청 짧고 입기 어려운 옷들 있잖아. 그거 입으려면 코디들이 맨몸 다 봐야 하나? 보죠. 근데 보죠. 속옷 탈의까지는 아니고. 아니, 속옷은 입고 있죠. 아, 속옷은 입고.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저희도 예의상. 아티스트 사람인데 누군가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건 이제 좀 많이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보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지키려고 하죠. 삥! 코디가 안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정말로 연예인이 성질 더럽게 굴면 일부러 옷 완전 구리게 입히고 그럴까? 아 이렇게 못하지. 성질이 더러운데 날 가만두겠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질이 저렇게 더러우면 그날 잘려. 그날 나는 안녕인 거야. 어떤 멤버는 옷이 10개가 있으면은 어떤 걸 입혀도 잘 어울리는 멤버가 있어. 근데 어떤 멤버는
멤버는 진짜 10개를 준비하면 이 중에 진짜 1개, 2개 상대적으로 그런 멤버를 먼저 챙겨줘야지 밸런스가 맞잖아요. 8, 9개 뭐 입어도 다 멋있는 멤버한테 막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진짜 입을 게 적은 애들은 계속 이상할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지니까 단체일 때는. 그리고 그 친구 기분 이상하잖아. 그걸 또 잘리는 거야. 그치. 그냥 나가린 거야. 어. 일부러 길게 입히는 건 절대 없어. 우진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뮤비 코디 개좋지 않아? 코디분 바뀌었다더니 진짜 만세다! 만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데뷔식스를 이번 뮤비 비비드 앨범으로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그전에 계속 수트를 입고 좀 어른스럽게 입다가 각각의 캐릭터를 살리면서 청량해 보여야 되고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옷 통화력도 있고 본인들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되게 소화를 잘해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또 수트하고 할 때는 제가 기깔나게 해드릴게요. 토퍼 이런 거 하고 하네스 이런 거 막 배운 변태로 내가 또 코디님 가만 안 둬. 한여름에 빨강. 이게 AB6IX 뮤비에도 나온 거잖아. 이게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렇게 뭔가 비비드한 수트를 한창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랑 고민을 많이 했어. 빨간색 자켓에 노란색 셔츠를 입을까. 안 돼. 야, 그럼 맥도날드 아저씨야. 아니면 차라리 컬러를 원톤으로 가자. 그리고 조금 벨트나 신발을 스트릿하게 해서 약간 힙함을 주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요 고추장 식스인 거예요. 막 걱정하면서 옷을 만들었는데 소화를 멤버들이 잘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답니다. 뿅! 서자매. 점점점. 케미 너무 꿀잼. 스타일이 비슷해도 언니 옷장 텄는데 크크. 진짜 사실입니다. 내 옷이 이렇게 많은데도 언니 옷이 너무 좋아 보여. 이상하네요, 얘는. 꼭 나 몰래 훔쳐 입어요. 근데 문제는 훔쳐 입었어. 그럼 몰래 다시 깨끗하게 해서 갖다 놔야 되잖아. 그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빼면 내가 안 입었는데 꼬치향이 묻어있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언니 집에 가면 쇼핑백 들고 가죠. 언니 이거 안 입을 거지? 언니 이거 나 주면 안 돼? 이러면서 가져오죠.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은 명품이 아니야. 언니 옷. 저도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저나 저희를 또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스타일리스트 일이 진짜 힘들고 항상 초월인데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 보람이 되게 큰 직업이니까 다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스타일리스트 서수미야, 저희 친절한 수경씨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반전 매력입니다. 과한 컨셉. 과하다가 아! 반전. 아, 형부! 야, 언니 왜 이러고 있어?